안녕하세요, 민님입니다. 오늘은 가지 요리를 해볼까 해요.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? 제가 원래는 나물만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이렇게 자르고 반 자르고 얘는 어슷 끝까지 썰지 않고요. 중간 정도까지만. 이렇게 빗살로 해야 된다 해야 되나?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도전해보지 못하는 요리에 또 많이 도전해보고 있어요. 가지는 나물밖에 안 해봤는데 이렇게들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. 어떤 맛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영상도 찍어보고 맛도 보고 일석삼조? 저는 가지 좋아하는데 저희 식구들은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맛있으면 대박인데요. 전 가지 좋아해서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가지 밥도 맛있더라고요. 가지 밥을 해놓으니까 애들이 가지를 싫어하는데 가지가 들어간지 모르더라고요. 가지 밥 하니까 가지 밥도 땡기네요. 조만간 가지 밥도 한번 해볼게요. 깊숙해야겠다. 뭐지? 이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가지를 몇번 샀다가 냉장고에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.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봅니다. 여기 달면 많을라나? 저두 개는 같이 밥을 할까? 아, 다또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안 나오겠죠. 그죠? 하는 게 낫겠다. 못 먹어도 꼬죠. 맛있으면 진짜 대박인데. 오늘 애들 오면 줘봐야겠어요. 식성도 달라지더라고요, 그죠? 저희 어렸을 때는 가지, 뭐 이런 나물 같은 종류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. 점점 달라지죠. 어제는 어렸을 때 가메기도 안 먹었거든요. 근데 이제 크면 클수록 입맛이 달라지니까 어제는 또 가메기를 먹어봤는데 제가 원래 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을만은 하더라고요. 굳이 찾아서 먹진 않겠지만 안 먹을 것까지는 없겠더라고요. 원래는 안 먹었는데 입맛이 점점 바뀌죠. 저희 남편은 굴을 안 먹다가 저를 만나고 굴만 먹게 됐어요. 저를 만나서 굴을 먹었다 보기보다 맞죠. 어렸을 때는 안 먹다가 뭐 먹으니까 자기도 한번 먹었는데 괜찮았던 거죠.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, 그죠? 멍게도 안 먹었는데 멍게도 먹고 양념장도 준비할게요. 자, 이제는 팬에 기름을 듬뿍 뿌려주세요. 그리고 가지를 넣어줄게요. 밑바닥이 보이게. 저도 이렇게 굽는 가지는 또 처음이에요. 어떤 맛일까 궁금하긴 하네요. 육즙팡팡이라던데. 비켜라. 나도 좀 들어가자. 다 넣고 싶은데. 두 개 더 남았는데. 불이 오르면 올게요. 양념장은 파 썰어서 준비할게요. 끓고 있어요. 기름이 많이 들어가네요. 와, 기름 진짜 많이 먹네. 얘들이. 양념장은 아까 썰어둔 파 넣고요. 마늘 넣고요. 간장 1스푼, 2스푼.
세 스푼 하고요.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올리고당 한 스푼 넣을게요. 양념은 이렇게 예. 다 넣을게요. 예.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. 그냥 근데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얘는 제대로다. 가지에 소스 뿌려서 먹으면 끝.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혀가 왜 이렇지?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!